오늘 아침 말씀 시편 115편 전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경건한 자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이 된 이유를 보면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게 될 때에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자각의식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까,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우리 마음속에 이 같은 질문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각의식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이 오늘 시편 11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될 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인해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 이 두 가지는 모든 도덕성의 기초입니다. 인자 또는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은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잘 들여다보면 그 출발점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깎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해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실하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는 세상의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가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속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두드러지는 그런 성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엄은, 권위는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인해서 위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고 성취하여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때에, 또는 이방인으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자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게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무익함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할 수 있다면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이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다.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인간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무가치한 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존재는 하되 아무런 일도 할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거짓 작품이고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희망의 표현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상은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질문이 들 때에 두 번째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가 선하심을 자각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한다면 인간을 사랑하고 박의 정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10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바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그것은 사람들을 이 선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자각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각을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이라도 땅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바에 대하여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각해야 될것 중에 한 가지는 생명의 끝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하루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절 말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생명의 끝을 자각하는 것은 경건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경건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무엇이 찬양일까? 목요일 날 아침에 한 그런 말씀인데요. 찬양이란 단지 입술의 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조화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동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얘기하면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가 조화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많은 그런 목적,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인간을 자비함으로 대하고 자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어떻게 해서 저런 선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과 동화되어 가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찬양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저 아버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책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삶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삶, 그런 것이 진정한 찬양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각한다는 것은 모든 헛된 것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모든 헛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완전하게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두 가지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가 경건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머뭇거리는 전심의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반쪽 마음속에 세상의 영향이 들어오고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쪽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쪽 마음이야말로 영적 경건한 삶의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암적인 존재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불경건이 싹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 반쪽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소유를 자각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끝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경건한 자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속에 경건한 자각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자각,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끝이 있다는 자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